작년에 찍어서 업로드 했었던 홍준표 심리분석 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홍준표와 정광훈이 한판 붙었죠. 그 내용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서 요약하진 않을 건데요. 고장난시계는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예, 상징. 홍준표의 심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가 가끔 맞는 말을 해서 사람들이 역시 준표 형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틀린 말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일단 궁금했던 게 정광훈이랑 싸우는 걸 보면서 홍준표가 어떤 사람의 유형에 화를 내고 좀 분노하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죠. 예전부터 그런 사람들한테는 공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겠죠, 물론. 자기 기준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 너무 이제 한심하거나 바닥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떠올라 막 사람들이. 홍준표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공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식한 사람 많이 싫어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양아치 스타일 싫어하고. 그래서 대선 토론 때 윤석열 그때 후보를 굉장히 거칠게 공격했잖아요. 두 가지 다 부합되거든요. 무식하다, 양아치 같다.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인간성, 또 인간에 대한 예의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비춰보면 정광훈은 정말 바닥의 인간이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정광훈 따위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싫을 것 같아요. 급이 다르다고 느낄 것 같아요. 네. 등급이 다르게. 그리고 붙어서 노는 것 자체도 싫을 거예요. 근데 정광훈의 이제 멘트를 보면은 막 저거 공천 주지 마라. 홍준표 탄핵해야 된다. 정신 나갔다. 하는데 홍준표가 이거 관련해서 어떤 뭐 미친 목사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저거는 왜 안 말리냐. 이렇게 진짜 딱 독설을 뿜더라고요. 그리고 김기현도 좀 그렇게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김기현이 일설에는 그 김기현이 당대표 되는데 정광훈이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홍준표는 싫겠죠. 당이 안 그래도 개판인데 그 정광훈 같은 완전히 또라이가 당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약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걔네가 있어서 되게 가짜나 보이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홍준표는 꼭 자기가 꼭 그 자리에 안 가도 싫은 놈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기준은 인간 같지 않은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그냥 홍준표 얘기하고 있는데 어저께 100분 토론에 유시민 씨하고 홍준표 씨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굴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 유시민 씨를 대하는 모습이 되게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도 뭔가 유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100분 토론에서 윤석열 쉴드를 쳐야 되는 자리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그 윤석열 쉴드를 거의 포기하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치력이 없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다 웃어. 뽑아놓고 왜 그 탓을 하느냐. 지금 와서 어떻게 물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어떻게 뭐 홍준표 말이 맞다고 해야 되면 상대편을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쟤는 왜 저러냐 그러기도 그렇고 모두 폭소를 했다고 해요. 홍준표는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게 명확하게 보였던 것이 대선 전에서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그 당시 후보죠. 아주 거칠게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진짜 혼났어요. 윤석열이 홍준표한테 엄청 털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막 공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윤석열이 뭘 했는지 뭐 일설에 의하면 홍준표 비리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설도 있고 뭐 확인되지 않았으나 어쨌든 뭐 이렇게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어깨도 만진 적이 있을걸요.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서. 네, 맞아요. 그죠? 그런 다음부터 완전히 납작 엎드려 이제 굴복하는 모드로 바뀌어요. 홍준표가 이제 여기 죽겠다 잘못한 거가 뭐가 잡힌 것 같다. 뭐 잡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갱하면서 꼼짝마 하고서 이제 그 기어다니는 시기가 이제 쭉 한참 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슬슬 에이씨 2판 4판이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뒷담화도 좀 하고 슬슬 이제 위험하지 않은 수준의 공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볼 때 너무 정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그 발언도 했다 그러죠. 그다음에 국힘당의 행태를 봐도 짜증나고 뭐 윤석열이 사당화 시켰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쉴드 쳐줄 기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짜증난 것 같아 이제. 네, 그렇죠. 좀 참다가 네. 비리 잡혀 있으니까 뭐 윤석열한테 네. 좀 기어 다녔는데 근데 윤석열이 정확하게 공격은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여기 표현처럼 국민들이 정치력이 없는 사람 뽑았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뭐 그 정도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하려고 그래요. 네, 네. 정확하게 비판하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국힘당 상황도 보니까. 자기 당대표도 두 번이나 하고 이렇게 웬만한 정치 좀 아는데 이렇게 난장판인 상황은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환멸이 나서 약간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 놔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무식한 깡패라고 생각할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면 이 또 홍준표라는 사람이 검사로서의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름대로 모래시계 검사가 아니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정의로운 검사다. 네. 나는 검사 역할은 충실히 했다. 이런 게 있는데 검사 집단을 아직 망쳐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윤석열이 타락시켰다. 정치 검사들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견제에서. 검사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명예 실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국힘당도 난장판을 만들어놨고 네. 그러니까 정치의 수준을 국가의 수준을 다 떨어뜨렸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뭔가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홍준표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있어요. 완전 처참한 수준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 정말 나쁜 놈들은 싫어하는 정도의 인간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해요. 엄청 헷갈려 사실. 그럼 뭐 그 심리분석하는 거 보시면 네. 대략 왜 그런지 나오는데요. 유시민한테는 왜 호의적일까요? 유시민이랑 되게 사이좋아. 동병상련의 처지. 아 유시민도 그래서 좋아나 봐. 아 그렇구나. 아, 윤 대통령 돼서 힘들지. 지금 뭐 변방으로 밀려나고 네. 나도 똑같아. 약간 너랑. 처지가 같네요. 아, 우리는 아, 동료야. 뭐 이런 이제 마음. 네. 유시민을 대하는 표정이 이게 원래 홍준표 얼굴이요 인상이 이렇게 딱 쓰는 세죠. 사람이에요. 세죠. 이렇게 막 찡그리고 여기 주름이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그 백분 토론에 나온 얼굴을 보면은 주름이 펴졌고 웃는 게 엄청 선량한 할아버지가 웃어요. 약간 손주분 느낌이 네.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하는. 고향에서 친구들이랑 추억 얘기하면서 이렇게 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근데 마침 그 희망사항이 실현이 됐잖아요. 대구시장이 되고. 네, 네. 그러면서 인상이 좋아진 효과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좀 네, 마음 좀 네. 건강해지고. 어차피 그리고 이제 대권 도전은 저번이 마지막이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욕망 같은 것도 이제 별로 없지 않을까 싶고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뭐 윤석열 한 꼬라지 보니까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이게 내 마지막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튼 하루에 두 번 맞는 시계가 계속 잘 맞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네, 앞으로 네. 저희가 그 심리분석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건강을 위해서 진보로 오시는 게 좋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왜 선택했냐는 질문을 그 100분 토론에서 했는데요. 유시민은 이제 지향하는 가치를 얘기했고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수의 가치를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90년도에 YS 정당 간 게 YS가 그때 전화해서 간 거다. 다른 사람이 전화했으면 다른 곳에 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 그만두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전화 준 사람한테 가야지. 그럼 뭐 그걸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 그러고 나서 3선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진보 보수가 딱 진영이 갈라지고 가치들이 좀 명확해졌을 때 그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미 들어온 정당에서 자기가 발을 뺄 수가 있냐. 좋든 싫든. 묻어갔다.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는 홍준표는 보수의 가치 지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왜 보수가 됐는지 이 이야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YS가 전화해서 그 답이긴 해. 예전에 얘기했었던 홍준표 심리분석하면서 얘기했던 거긴 한데 네네. 홍준표라는 사람은 이념이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생계형 정치인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했을 뿐이고 그 새로운 직업이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검사 시절에 이제 막 꼴통 기질에서 막 들이받고 그러니까 뭐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검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쪽에서
연락이 갔었죠. 노무현 쪽에서. 꼬마민주당 그 당시에. 네.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그쪽 사람들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거의 다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홍준표가 들어오기로.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YS한테 전화한 거죠. 그쪽 당에서. 일로 와라.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막 고민하다가 일로 간 거예요. 좀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곳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걸러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노무현 쪽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가니까. 막 근데 연락도 안 받고 그랬나 보더라고. 이제 그쪽에서 접촉하려고 그럴 때. 근데 왜 그쪽으로 갔을까, 홍준표가. 그러니까 나름 홍준표는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젊었던 시절의 경우에는 나름의 정의감, 또 인간성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홍준표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뭐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물론 그런 사랑은 받았죠. 독자로서 누나나 뭐 온 가족의 희생하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쏟아붓는 사랑을 받긴 받았었죠. 근데 그건 건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홍준표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가족에 대한 부채감 같은 게 심한 사람이에요. 겁도 많아요. 어려서부터 많이 울어서 막 맨날 우는 얘기 쓰고 그랬거든, 자기 자서는. 네. 그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성공 출세 욕망에서 자유롭게 좀 힘듭니다. 네. 성공해서 보답해야 돼요. 네, 가족들 보기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막 투사가 돼서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겁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길을 걷기도 무서웠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김영삼 쪽에서 유혹도 많이 했겠죠. 여러 가지로. 힘센 쪽 가서 붙은 거죠. 그 당시에. 그 선택으로 저는 이제 홍준표 인생을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때 이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홍준표는 정신이 좀 붕괴되기 시작하는, 혼란스러워지는.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정신이 간혹 멀쩡해질 때마다 고장난 시계에 맞듯이 맞는 말 한두 번씩 하다가 또 이제 정신이 막 혼란해지면 또 헛소리하고 또 제정신 돌아오면 한두 번 맞는 말하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홍준표는 보수에 간 이유는 그야말로 생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다들 생존형 정치인이니까 뭐 홍준표가 특별할 게 없는데 이때는 좀 특별했어요. 그 당시에는 생존형 정치인이 많지 않았거든. 네. 예. 다 이념에 따라서. 이념형 정치인이 많았죠 오히려. 예. 네. 아, 어떻게 보면 생계형 정치인의 원조네요. 원조죠. 네.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같이 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홍준표는 그걸 드러내요. 네. 자기가 생계형이라는 걸 드러내거든요. 이렇게 와이스가 전화해서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다른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창한 얘기를 하죠. 네. 더 오히려 포장하고. 국민을 위해서 뭐 어쩌고 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때도 이게 솔직한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이념 자체가 생계형으로 사익, 완전히 사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그 매력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 홍준표 그 심리 분석편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언을 여러 번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